아니 진짜 그 개그맨들은 다 결혼을 잘하거든요. 응. 신동엽 씨도 그렇고 정찬호 씨도 그렇고 김태균 씨도 큰 미인들하고 결혼했고. 근데 네. 이렇게 키도 크고 184에 우리 영철 씨가 뭐가 모자라서 결혼을 못할까요? 진짜 김영철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눌러주세요. 고민이겠다고 고민이겠다고 인정한다는 건 자 5 4 3 2 1 됐습니다. 96표입니다. 와 내가 1등이야 오늘? 100만원 100만원 일단 확보. 아, 진짜? 일단 100만원 확보. 예. 그러니까 진짜 네. 진짜 다 같이 진심으로 결과 보는 것만 다시 딴데 이게 안 나와 다 밝혀져갖고 아, 아, 하트? 여러분, 모르는 척하고, 두근두근 공개. 이게 편집 때문에 그래요, 편집 때문에. 우리 자, 누가 누가 연기 잘하나? 응? 자, 준비됐죠, 여러분? 과연 몇 표나 나왔을까요? 난 100표 넘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제가 자. 생각할 때 절대 안 넘어요. 절대 안 넘어요. 나도 거기 한 표. 난 절대 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 100표 넘어요, 안 넘어요? 아슬아슬하게 못 넘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세상은 씨 100표 넘을 것 같아요, 안 넘을 것 같아요? 아, 못 넘을 것 같아요. 못 넘을 것 같아요? 네. 아이유는? 저도 한 4표 정도 때문에 안 돼서. 어, 진짜? 어, 진짜? 야, 이게 마지막. 정말 아이유 대단한 거야. 내가 그런 거 이게 마지막 아이유 진짜 대단한 거. 뒷자리부터 공개해주세요. 뒷자리 0이야. 100표 넘는다니까. 0이야. 100표 넘는다니까. 어? 6! 116! 116! 116! 아이유! 아이유! 야, 어떻게 야, 대단하네. 야, 땅 맞춰. 돌 땅 맞췄네. 아니면 신내림이라도 봐도 가요. 전친 고민이 96표로 현재까지 100만 원을 탈 수 있는 1등에 올랐습니다. 축하합니다. 자, 김현철 씨 감사드리고요. 자, 마지막 고민 가겠습니다. 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저의 절친이 지금 저 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절친이면 송승헌 씨, 안재욱 씨 진짜 많잖아요. 이런 분들. 맞아요. 연예계 마당발이시잖아요. 아니 아니 저도 뭐 의외로 그렇게 뭐 아주 친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 다 헤어졌어요? 아니 이분은 지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장 먼저 네, 와 있었어요. 아, 얘기 예. 들었습니다. 제일 자, 먼저, 스텝보다 먼저 왔다고? 예. 스텝. 이분은 능히 그럴만합니다. 나는 연예인이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데뷔 19년 차 연예인입니다.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프로그램을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고요. 데뷔 이후로 단 한 번도 방송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길거리에 나가면 아무도 절 알아보지는 못해요. 18년 동안 죽지 않고 쉬지 않고 빠짐없이 TV에 나왔어요. 근데 절 알아보지는 못해요. 누구지? 누구처럼 음주로 걸려본 적도 없고 누구처럼 무리를 일으킨 적도 없고 맞지? 또 누구처럼 잡혀간 적도 없고 이 녀석 봐라. 이 녀석 봐라. 일반인들이 절 못 알아보는 것까지는 그래도 꾹 참겠어요. 하지만 방송국 사장님이 19년 차 연예인을 못 알아보는 건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? 몇 년 전 상 받는 시상식 장소에서 절 못 알아봤어요. 저와 신동엽 씨 그리고 시온리 씨 공영진 씨가 나란히 서서 사장님께 상을 받는 순간이었어요. 사장님은 아주 환한 얼굴로 한 명씩 이름을 호명하셨어요. 저희 방송국을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는 바 감사표를 수여합니다. 자 신동엽 씨 네. 자 시온리 씨 네. 고영진 씨. 네. 자, 그리고, 이분은 누구? 어머. 사장님은 제 이름을 모르셨어요. 아. 내년이면 데뷔 20년. 하지만 일반인도 방송국 관계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저. 이건 연예인에 대한 모욕입니다. 라고. 이건 가슴에 사무쳤겠네요. 그럼요. 어머머머. 이건 가슴에 사무쳤겠네요. 그럼요. 어머머머. 그 연예인의 몸이 아니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옆모습 한번 보여주세요. 옆모습. 자,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. 진짜 못 알아본다고요? 못 알아봐요, 지금.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요? 작년 한해 너무 고생하셨고 올해도 국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송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최고의 시청률 감사드립니다. 공현진 씨, 션리 씨, 그 제가 있었어요. 신동엽 씨,
정말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서 금을 선물로 줄 정도로 큰 상인데 이름을 모르셔갖고 제가 오는 길에 아 너무 이거는 속상하다고 해서 좀 마음이 좀 힘든데요. 항상 고민 상담하니까 형이 금이나 챙겨. 정말 신동엽답다. 아니 근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아내분이 나와 계세요. 그래요? 여기서 아내분의 증언을 좀 직접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어디 계세요? 예. 야 영천아. 네.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김생님도 저렇게 미인이랑 결혼했어. 너 알아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? 그 이유를 예. 나중에 텔레비전을 보면 알게 되시겠네요. 예. 아, 진짜 남편을 그게 못 알아봐요? 평소에 같이 다니셔도? 마트라에도 돌아다니고. 아, 네, 많이들 못 알아보시고요. 알아보셔도 이제 아, 김생민이랑 되게 닮았다, 비슷하다 이렇게 닮았다? 알아보... 네. 아, 그래요? 네. 아니, 실제로 뭐 주위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네, 한 분은 동생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신랑이랑 같이 극장을 갔어요. 근데 동생 친구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. 너네 형부 김생민이랑 너무 닮았어 그러더래요. 그래가지고 동생이 맞아 우리 형부 김생민이야 그랬대요. 그랬더니 야 니네 형부가 김생민이면 우리 형부는 장동건이야 이러더래요. 아 진짜요? 그래서 끝까지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보고도 못 알아본 거죠. 남편을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? 아니면 느껴져요? 살면서? 한 번도 불편함을 느껴본 적도 없고 같이 다니는 연예인 남편으로 사는데 아내로 사는데 불편한 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. 네, 아까 전에 동엽 형님이랑 같이 이렇게 부구동반으로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. 손님들이 일제히 저희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. 그래서 김생민 부부를? 아니요 동엽 오빠를요. 형이랑 같이 갔습니다. 예, 그래서 아 이런 게 연예인이구나. 아 이런 게 연예인이구나. 그런 생각. 남이 남편한테. 아 이런 게 연예인이구나. 이런 게. 아내는 좀 옷도 잘 입고 뭐 머리도 좀 하고 다니라고 그러는데. 아니, 평소에는 어떻게 하고 다니는데? 청바지 같은 걸 입더라도 뭐 10년, 20년 전에 막 유행한 디스코 바지 같은. 리뭐 있잖아 리바 뭐 그거. 예. 네, 아, 겨울에는 그거. 잠바 하나만 입어요. 그러니까 막 10년 20년 입으니까 색도 다 바라고. 아, 맞아요. 맞아요. 네, 그런 것만 입고 다녀요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왜 결혼했어요 그러면요? 근데 그런 수수한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. 아 그래서. 아니 그래서 네. 지금 부인께서 뭐 사진을 좀 찍어 오셨어요. 아 진짜? 예. 평상시 모습. 예. 평소 모습. 예. 자 보여주시죠. 어머 누가 우와. 알아봐 그냥 보통 사람인데 보통 사람 어머 누가 알아봐 그냥 보통 사람인데 보통 사람 그래도 저 있어요? 네. 저 있어요 복도 복도에 저 청바지예요 저 청바지만 입어요 저 청바지예요 저 청바지만 입어요 저 청바지만 아 진짜 머리가 네. 달라지네 헤어스타일이 대표님 평소의 모습 그러니까 진짜 나도 못 알아보겠다 아 그래요? 진짜 나도 못 알아보겠다 아 그래요? 좀 스타일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내분이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? 네, 머리도 좀 세우는 머리라든지 그리고 오늘 같은 데 왔을 때도 연예인 이름은 단추 3개 정도는 따줘야지 그게 뭐야 도서관에 지금 있는 제가 볼 때 한껏 멋을 내고 왔어요 진짜 정말 형이 봤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니 이러면 안돼 자 바지 이게 봐봐. 지금 최신 유 이게 지금 이런 거 한번 따 이런 것도 몇 개 따 지금 이 바지 얼마나 중요할 때만 입잖아요 방송에 얘기하신 적 없죠 한 번도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그 겨울철 타이어 관리법이나 네. 뭐 정보를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죠. 처음이시죠 처음. 네, 오, 근데 이제 와. 바뀐 것이 신동엽 선배가 네. 지금 한 세 번째 올해 들어서 한 세 번째 생민이가 절친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거의 19년 가까이 형을 너무 좋아해서 따라다녔는데 형이 그런 얘기를 할 때 10년 전에는 분명히 안재욱 씨나 송승헌 씨가 절친이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나의 내가 절친입니다. 제가 아버지가 아니에요. 몸이 아파가시는 그런 모습을 너무 슬퍼서 아버지가 몸이 아니에요. 지금 막. 우리 형이 계속 최고의 스타라고 좋아할 거예요. 연락만 안 되는 거지 뭐. 아버지가 몸이 아파가는 게. 곧 전화번호 가르쳐 줄 거예요. 그러니까 되게 뜻깊은 거
19년 만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.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보시고 아는 척을 해주시고 사인 받아주실 거예요, 이제 그죠? 김영철 씨는 어디 가면 다 알아보죠.